예전 체력을 되찾았다는 양승훈 할아버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 장기의 나이와 혈당에 대한 인슐린 반응을 측정했다. 인슐린 반응은 노화의 척도이기도 하다. 검사 결과 혈당이 증가함에 따라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잘 억제해주고 있다. 어떻게 이런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몸의 노화의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이런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파괴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는 항산화제의 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런 항산화 능력을 볼 수 있는 비타민 A, E, C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노화의 정도를 천천히 진행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정보원은 즉각 몇 번이라도 응시가 또 다른 변화도 있다. 눈이 좋아진 것이다. 사법시험은 그래도 잘 보이세요? 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 원래 이렇게 잘 보이셨었어요? 아니 원래 안 보였다니까. 어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약간 작년부터 이제 작년 여름부터 저기 주의가 한 5, 6개월 먹은 후에 밤에도 보인 것 같아요. 눈의 노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안과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다. 먼저 시력을 검사했다. 6 3 시력은 키위를 먹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40대부터 돋보기를 써야 했던 왼쪽 눈의 원시 증상이 없어졌다. 안구의 전반적인 상태도 검사했다. 홍채, 수정체, 각막 등 눈의 기관들은 모두 정상이었고 노화된 흔적이 거의 없었다. 특히 시세포와 황반이 매우 건강했다. 이분의 눈 상태는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실명하는 첫 번째 원인은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라는 병이 오는데 이분은 전혀 그러한 소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젊은 사람의 눈처럼 아주 건강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반은 망막의 중심부에 색깔과 사물을 구별하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데 이것이 변성되면 가운데 시야가 흐릿해지고 심하면 시력을 잃게 된다. 할아버지의 눈이 좋아진 것이 과연 키위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키위에 풍부한 천연 색소 성분인 루테인에 주목한다. 루테인은 다른 캐로티노이드와는 다르게 눈에 특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눈은 평생 자외선과 푸른빛에 의해 산화되고 손상되는데 이것이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눈 뒷부분에 빛이 감지되는 황반은 노란색 루테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루테인과 같은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의 노화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오클랜드 시내 한 실버타운. 전문 요양원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이곳은 노인을 위한 전문 인력과 의학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점심 식사 시간. 주방에서 키위가 준비된다. 키위는 이곳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다. 노화를 방지하는 과일인 키위. 그러나 이곳에서 키위를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한 이유는 따로 있다. 변비에 좋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대부분 장운동이 약해져 변비에 시달린다. 그러나 키위를 먹으면서 변비 환자가 없어졌다. 제가 여기서 근무한 지는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이곳 노인분들의 변비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다가 음식과 복용하는 많은 약들로 인해서 변비에 걸리신 거죠.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 섭취를 많이 늘리고 변비약도 정기적으로 복용을 시켰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키위를 먹기 시작한 후부터는 변비 문제가 아주 많이 해결됐습니다.
최근 국내 한 연구진은 키위가 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먼저 일반 쥐와 변비가 있는 쥐, 그리고 키위를 먹인 변비가 있는 쥐로 나누었다. 세 마리 쥐의 장을 비교했다. 변비인 쥐에 비해 키위를 먹인 쥐의 장 속의 내용물이 줄어든 것이 확연히 보인다. 이제 실험적으로 변비를 유발시킨 후에 키위를 투여해봤더니 장 내용물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키위가 장관의 활성을 증가시켜주고 이에 따라서 배변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결과가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일까? 변비로 고생하는 1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확인했다. 아래가 미숙하죠, 뭐. 근데 고기 같은 걸 먹으면 또 더하고 더 변이 안 나오고 힘들어가지고 그런지 그 힘을 누가 주면 혈압도 올라가고 골도 아프고 들어오면 골도 아파요. 나오려고 그래도 안 나. 안 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때 팔레기도 하고 막 그러죠. 먼저 실험 참가자들에게 검사 시약을 먹였다. 이 시약은 음식물 찌꺼기가 대장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시해준다. 시약을 먹은 지 이틀 후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의 대장을 엑스레이로 촬영했다. 정상인이라면 장 속으로 들어간 시약 20개 조각 중에 6개에서 7개가 남아있는 것에 비해 실험 참가자들은 평균 9개가 남아있었다. 병적인 변비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48시간 후에 30% 미만의 표지장이 남아있지만 지금 대상 환자분들은 약 45% 정도 남아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장 운동이 떨어져 있고 변비가 심한 그런 상태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두 개씩 키위를 먹게 될 실험 참가자들. 일주일 후 변비 증상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전에는 뭐 2-3일 간격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먹었더니 식전마다 가요. 처음에 먹고서 사흘 만에 괜찮아졌지만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틀도 먹고 하니까 이틀 만에 그냥 먹고 요즘에는 하루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두 개를 먹으니까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그런 게 막 나오더라. 걷잡을 데가 없이 나와. 그래서 요새는 한 개 먹어요. 과연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이 느끼는 대로 변비 증상이 호전된 것인지 대장을 재촬영했다. 검사 결과 평균 대장 속에 남아있는 시약 조각이 15% 이하로 떨어졌다. 한 사례자의 경우를 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해서 배변이 될 때까지 원활한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변비 환자들은 이러한 과정들이 늦어지고 특히 대장의 통과 시간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키위를 드시고 나서 그런 대장 통과 시간이라든지 대장의 연동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호전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키위 주산지 타우랑가.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키위의 80%가 이곳에서 나온다. Oh, 레오 씨는 벌써 20년째 키위 농사를 짓고 있다. 친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마다 그의 부인은 키위를 곁들인 다양한 음식을 들고 나온다. 레오 부부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키위를 즐겨 먹게 됐다. 대부분의 과일이 당뇨에 해롭지만 키위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키위를 매일 아침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로 매일 먹고 있죠.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은 전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키위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키위가 가진 신선하고 상큼한 맛 때문이지요. 색깔도 예쁘고
여러 가지 음식과 잘 어울리는 쓸모가 많은 과일이지요.